황금돼지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예. 노래를 들어보고 네. 약간 부족한 부분은 더 예쁘게 그 다음에 평소에도 잘 하시는 부분은 아주 뽀샤시하게 다듬어드리는 네. 바로 그 코너죠. 네, 바로 노래 성형외과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이제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번호를 이렇게 띄워놓고 예예. 네, 여러분들의 전화를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과연 어떤 분이 네, 노래 전화를 주실지 네, 신청하실지 네.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 선생님은 네. 여쭤보기도 전에 바로 네 전화벨이 띠리링끼리 올립니다. 네.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네. 아주 순하디 순한 그런 목소리입니다. 어디 계신 어떤 분이신가요? 저번에도 한번 전화드린 여기 안동 경북 안동에 네. 저번에 그 한국의 남자 불렀던 사람인데요. 아, 그래요? 아, 네. 예. 그래도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네, 시청자분들도 예. 아십니까? 제 이름 신현일임. 신현일님. 네. 한국의 남자 저번에 예. 나오셨다고요. 자, 신현일님. 자, 그러면은 오늘 네. 언제 어떤 노래로 한번 우리가 이 화장을 좀 뽀샤시하게 해볼까요? 진성 선배님의 네. 그 보릿고개 노래. 보릿고개 요즘 많이 네. 부르는 노래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예. 그러면은 일단 네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노래를 먼저 한번 네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부분을 어떻게 교정을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야 우지 마라 배 커질라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예.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야, 잊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리 고개 길. 줄인데 잡고 물 한 바가지 애채우시도 그 세월은 어찌 하셨소? 조금 먹기에 큰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니 서름 잊고 사던 3만원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지금 거의 뭐 네, 키를 두 키를 넣나들면서 네, 가시면서 점점 이제 애절하게 네, 예. 하시려고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 것 같았어요. 네. 아니 그런데 우리 신현일님은 네 굉장히 네. 목소리가 힘이 있고 네. 네 당찬 그런 목소리를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약간 호소력도 네, 굉장히 감정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강약이 네, 조화를 이루어져야 그랬대 이 대조 효과라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아니야. 뛰지 마라 이거 왜 아야 뛰지 마라 아니 그거는 좀 진짜로 뛰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이죠. 그죠? 뛰지 마라 좀 슬프게 시작 아야 뛰지 마라 그렇죠 배 꺼질라 배 꺼질라 배는 주고 배
끄질라 끄질라 해서 다시 또 슬프게 시작. 배 끄질라. 그렇지. 오, 오. 그 다음에 눈물. 가슴 시린 오리 고갯길. 오, 그렇죠 그렇죠. 자, 고갯길 할 때 가슴 시린 보리 고갯길. 고 올라갔다 내려오겠습니다. 보리 고갯길 시작. 보리 고갯길. 그렇죠. 셋 넷. 줄인 여보세요. 예, 줄인 배 잡고 셋 넷.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채우시던. 그렇죠. 여기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다 리듬도 좋고 다 좋았는데요. 여기 하나 맛을 좀 더 주려 그러면 태자 보세요. 네, 애태우시던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애태우시던 이게 좋을까요? 두 번째. 두 번째가 좋죠, 그죠? 그러면 애태우. 태우, 요와 같이 태우에서 배를 툭툭툭툭 치면서 막 이렇게 복부 바이브레이션 주는 겁니다. 네. 애태우시던 시작. 애태우시던. 그렇지.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예. 예. 네, 벌써 까먹었어. 까먹으셨어요. 네. 자, 그 세월을.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오, 이건 보세요. 방금 전에 어찌 할 때, 어찌, 이거 균열음을 썼어요. 네, 와. 네. 아니, 그 신현일님. 예. 네. 어찌 하는 이런 이 균열음은 언제, 어디서 이게 배우셨습니까? 제가 그 유튜브에 그 진성 선생님 그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네네 예 그거 한번 따라 한번 불러봤거든요. 그거 한다 그래서 네 그걸 흉내를 그대로 내기는 힘드는데 맞아요. 기본기가 계시니까 예. 이게 바로 듣고 나오시는 그러니까 이 신씨 집안에 경사났다 이거. 하면서 봐. 그 본관이 어디 신씨입니까? 그 다음에 적은 목피에 들어가기 전에 네 처음부터 이제 배웠던 거 있잖아요. 슬프게 아야 뛰지 마라 배 커질라. 네 여기서부터 이제 노래 한번 쫙 불러볼게요. 예. 자 하나 둘 셋 넷.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리 고갯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채우시던 세월은 어찌 가셨소. 조금 목피에 바람결에 지워 퍼쳐갈 때 어머니 서름 잊고 살았어도 밤만은 우리 고개로 불길이 떠올던 슬픈 곡처럼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와, 대단합니다. 우리 신현님. 예. 오, 지금 감정 좋네요.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 눈물 콧물 재채기가 절로 나오려 그러네. 네. 김영현님 그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하시면 감정이 더 그게 이어져가지고 그렇죠. 좀 고조되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밸런스 잡히게 잘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네. 이제 이렇게 감정 나게 부르고 그 다음에 네. 초급 목피에서부터는 우리 신현일님이 네 작년 연말에 감옥지 세 마리 고아 먹은 그 힘으로 네, 네. 아주 발성을 시원하게 하시는 거. 네. 정말 좋습니다. 듣기 좋습니다. 네. 자, 어때? 마음에 좀 드십니까? 오늘 노래? 아, 예, 예. 아, 그래요? 아, 이렇게 부르면 훨씬 멋있겠다 이런 생각 들죠?
예, 예. 그래요.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받으세요.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이분이요. 노래 딱 끝나고 내가 또 얌전.